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없어요. 네. 그냥 이거는 어떤 제 성향이에요. 제 성향이 무엇을 특별히 어려워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곱씹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못하겠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메트로시티가 굉장히 특이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메트로시티가 전국점을 직영을 함으로써 그 하나의 저희는 이제 원 스트롱 보이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목소리가 전점에 똑같이 시행된다는 점. 4월하고 10월에 이제 가장 큰 세일 기간이 있어요. 이 세일 기간이 끝나면 저는 전국에 매장을 통해요. 그래서 전국을 정말 2박 3일씩 또 다음 주에 또 1박 2일씩 이런 식으로 전국 투어를 해요. 저희는 또 거꾸로 역지사지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모든 직원이 뭐 이제 그 직급에 따라서 한 1년에 2번 이상, 1년에 4번 이상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매장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게 돼요. 내가 어떤 점을 감안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해야만 하는 건지. CEO로서 결정권이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내가 말하면 오케이.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중대한 결정에서 오너로서도 그만큼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항상 그렇죠. 네. 리더는 사랑받고 존경받아요.